법거. 절에서 불교 의식에 쓰이는 북. 홍고라고도 한다. 악기 분류상으로는 혁부에 드는 타악기의 하나이나 주로 불교 의식에서 쓰인 데서 법고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크기와 모양은 다양하며 지름이 거의 2m에 이르는 큰 북부터 농악에서 쓰이는 소고 크기의 작은 북까지 가지가지이다. 그러나 북통은 모두 나무를 잘라 만들었고 양쪽 북면에는 쇠가죽을 씌워 북채로 쳐서 소리낸다. 법고는 불교 의식 외에 승무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악기이며 또 일부 지방에서는 농악에서 쓰이는 소고를 법고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범종. 절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종. 경종, 당종 또는 조종이라고도 한다. 범종의 신앙적인 의미는 종소리를 듣는 순간만이라도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데 있다. 따라서 종소리를 듣고 법문을 듣는 자는 오래도록 생사의 고해를 넘어 불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범종은 불교적인 금속공예 품 가운데 으뜸을 차지하는 특수한 종류이다. 여러 불교 국가에서는 예로부터 크고 작은 종들이 숱하게 조성되어 왔으며 그 재료는 주로 구리를 사용하였다. 고대종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보면 대개 구리가 80%에 주석이 13% 정도의 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종의 강도와 경도의 최적 상태는 주석이 15% 내외로 함유되었을 때이다. 한국의 범종은 학명으로까지 한국종이라고 불릴 만큼 독자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신라종의 우수성은 국내외에서 널리 상찬되고 있을 만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존하는 한국 범종의 상당수는 일본으로 반출되어 그곳에서 국보로 지정된 것만 해도 20여 구를 헤아린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으로 밝혀진 것은 오대산의 상원사동종이다. 그 명문에 따르면 통일신라 전기에 해당하는 725년에 제작된 것으로 한국종의 전형적인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높이 167cm의 이 범종은 원래 경북 안동의 물루에 걸려있다가 조선 초기에 현재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또한 성덕대왕 신종은 현존하는 고대의 종으로 최대의 것인데 높이가 364cm에 달한다. 명문에 구리 12만 근이 소요되었다고 명기되어 있는 큰 종으로서 신라 경덕왕이 부왕 성덕왕을 위하여 만든 것이며 해공왕 때인 771년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그 밖에도 전북 남원의 실상사에서 출토되고 동국대학 박물관에 소장된 파종이 있으며 일본에 있는 신라종으로는 조성 연대가 833년인 것과 904년 조성의 범종 등 사구가 확인되고 있다. 한국종의 특징은 무엇보다 우아하고 안정된 외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며 그 소리도 매우 은은하고 맑다. 구체적인 예로는 첫째 종정부의 단두룡과 원통을 들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범종 양식이 쌍두룡임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한 마리의 용이 생동감 있는 자세로 허리를 구부리고 조각되어 있다. 이는 종을 매달기 위한 고리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더욱 특이한 것은 대나무 형태의 원통이다. 이것은 신라종에서 확립된 독특한 양식으로서 최근 학계에서는 신라 동해구의 만파식적 설화와 연관하여 신라의 국보였던 신적의 형태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상하의 종견과 종구에는 당초문이나 보상화 무늬의 섬세한 무늬대 문양대가 형성되어 있고 종견의 무늬대에는 네 곳의 대칭으로
네 목골에 육각이 있으며 육각 안에는 9개씩 모두 36개의 유가 있다. 정신에는 종을 치기 위한 당좌가 구획되어 있고 특히 비천상이 부조되어 있다. 이것은 신라종의 우수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신라의 범종 양식이 고려시대로 내려오면 부분적으로 변화해 전체적인 형태에 담긴 긴장감이라든지 세련된 선은 오히려 둔화된 듯한 느낌을 준다. 세부적으로는 종견 위에 입화 장식이 마련되며 종구가 넓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고려시대의 범종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천흥사 동종이 있으며 이것은 1010년에 제작되었고 고려시대의 종이 점차 작아지는 경향으로 보아 170cm라는 이 종의 높이는 대종에 속하는 것이다. 신라종 양식을 충실히 따르려 하였으나 조각기법이 다소 이완된 느낌을 주는 이 종의 양식적 특징은 육각 밑에 위패 형식의 명문을 넣은 위치를 설정한 점이다. 이는 고려시대 종의 시원적인 형식으로 꼽을 만한 것이다. 이 밖에 고려시대의 범종으로는 1058년에 정령 4년명 동종과 1222년에 조성된 내소사 동종 등이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